지난 2일 최상병 특검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서 여당 의원으로선 유일하게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특검 도입 뒤 필요하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먼저 표결 당시 집단 퇴장한 국민의힘에 대해 최상병 사망 이후 8개월 동안 죽음을 은폐했고 진상을 밝히려던 박정훈 대령을 항명 혐의로 공격했던 여당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퇴장 명분으로 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이 공수처 수사를 이유로 특검 도입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도 대통령이 주연인 사건을 공수처에서 어떻게 수사하겠나, 이럴 때 하라고 있는 게 특검이라며 박 대령이 재판을 받고 있고 대통령은 관련자를 외국으로 도피시키려 하는데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건 뻔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그러면서 필요시 윤 대통령도 수사해야 하냐는 질문을 받자 당연히 해야 한다.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떻게든지 조사를 하는 게 맞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표결 때 찬성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김 의원은 최상병 빈소에 갔을 때부터 부대에서 일반인의 접근을 막고 장병들 휴가도 통제하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졌다면서 조문 때 최상병 앞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억울한 것은 꼭 풀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찬성표를 던진 뒤 여당 지지자들에게서 대통령 등에 칼을 꽂는다는 등의 항의성 문자가 쏟아지고 있다면서도 당연히 재표결 때도 내 원칙, 내 양심대로 표결할 것이라며 다시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 홀로 남아 최상병 특검법을 찬성했던 국민의힘 김웅 의원. 전광판에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의원 이름엔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그 시각 안 의원은 로텐더홀 규탄 대회장에 나타났습니다.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안철수 의원. 표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찬성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받아서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것이 그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차라리 말을 하지 말지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안 의원은 당론을 따르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MBC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대응하기 위해 퇴장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당론에 관계없이 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시 표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는 헌법기관으로 찬성할 생각입니다. 총선 참패에 최상병 순직 사건이 영향을 줬다며 민주당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던 조경태 의원. 우리 당이 네.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조 의원 역시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회의장을 퇴장했고 특검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해왔던 이상민 의원 역시 독소조항이 문제라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재표결은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국회 문턱을 넘습니다. 모두 출석한다면 여권에서 17명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되는데 무기명 표결이다 보니 이탈표가 꽤 나올 수 있습니다. 50명이 넘는 국민의힘 낙선 낙천자와 불출마자들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가결에 필요한 이탈표는 더 줄어듭니다. MBC 뉴스 손아입니다. 어제 국회를 통과한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단 한 명만 표결에 참여했습니다. 유일하게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던진 겁니다. 특검법에 반대하며 여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을 주도했던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원의 표결 참여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당의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님들은 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당내에서 쇄신론을 제기하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얘기한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경기 분당갑에서 신승한 안철수 의원은 국민들의 정서도 찬성에 많이 기울어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이것은 받아서 진실을 밝히는 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 여전히 유효하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보훈의 관점에서 저는 접근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일단 뭐 보훈의 관점보다는 외압 의혹을 이제 특검 안으로 올릴 것 같은데, 그럼 만약 내일 당장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안 의원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찬성 반대. 전부 들어가서 그 개인적으로 다 자기 의견을 밝히라고 하면 저는 찬성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어제 최상병 특검법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을 퇴장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당 내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도 최상병 사건이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역시 어제 표결을 앞두고 퇴장했습니다. 최상병 대한 내용도 좀 아마 그 우리가 부인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당이 네. 민주당보다 먼저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다만 조 의원은 최근 TV조선 유튜브 채널 등에 나와선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 야당의 입법 독주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추가로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 탈당 인사인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도 최상병 특검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역시 어제 표결엔 불참했습니다.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강력 반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들 의원들은 재의결 국면에서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